우리는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계세요. 고인이 된 수정 씨의 할머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지 고모가 먼저 제작진을 맞이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의 흔적들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 저 방송국에서 손님 오셨어. 어? 방송국 사람 얘기 좀 하고 그래. 수정이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아이고, 이랬다. 이거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는다고 그래. 할머니는 시장에 장사하러 나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순아, 어서 가자, 할머니. 아이고, 사랑하게. 엄마. 아이고, 이게 어떻게, 엄마야. 네가 엄마 얼굴이나 기억해? 누나야, 누나. 너 때문에 지금 수정이 누나. 누나잖아, 봐. 우리 수정이 누나. 그래, 누나잖아. 올해 17살 남동생은 아직 누나의 죽음조차 실감 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엄마! 아, 먼저 송사하는 사람이 약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한다고. 좀만 기다려. 방송국에서 황금이 나온 거 아니야? 아이고, 너도 좀 그런 소리 그만해라. 쿠키전까지 넣어. 우리 수정이 하는 모습까지 쿠키도 없다. 아니, 누가 팔아먹으래. 이번에 내가 책임지고 받아준 테니까. 됐다. 이 피부치 하나 내 아버지 가지고 같이 먹고 살 기다. 아이고, 억울하게 지금 우리 수정이 그 모순하고 바뀐 그도. 아이고, 들어보라. 나는 그 싫다. 필요 있으면 연락하지라. 아이고, 엄마 왜 말을 좀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왜? 내가 나만 못됐냐네. 왜 또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엄마, 좀만 얘기만 하고 가. 어? 엄마. 엄마. 수정 씨는 6살 때부터 엄마 없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수정이 6살 때 지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피덩이 같은 두 대를 냅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 아빠는 시골에서 고생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그냥 이혼하자고 그렇게 그냥 매정하게 나가버렸네, 집을. 사고만 안 났어도. 15년 전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가 떠나버렸고 5년 후에는 아버지마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린 남매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던 10년 전에도 보상금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보상금이라고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하, 진짜 꼬빼기도 안 비치다니 엄마라는 분이 와가지고 홀리가랑 돈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왜요? 우리 수정이 수남이가 어? 미성년자라서 법적으로는 법적 대리인, 그게 친엄마래요. 그래가지고 홀리가랑 돈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세상에,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우리 수남이, 수정이 키워야 되고 우리 엄마도 살아야 되는 돈인데 어떻게 지 돈을 뻣뻣이 저렇게 그 돈을 지가 가지가?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억울해가지고. 어휴. 이제 아버지 머리 기다려. 기다려. 너 그냥 죽으려고 뺏긴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냥 돈 다 줘버렸잖아. 고모는 또다시 수정 씨의 친모가 나타나 성금을 가로챌까 두려웠고 남은 어머니와 조카를 위해 악역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멍청하고 모질라가지고 돈을 뺏겼는데 이번엔 안 뺏길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수정이 목숨까지 지켜내야지. 10년 전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는 친모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돈이요?